2기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전략을 갖고 들어간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 그리고 이제 너무 긴 기간이 아닌 한 5개월 딱 보고 들어간 거예요. 6개월? 네, 그 정도. 작년 하여튼 봄쯤에 봄쯤에 그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보궐선거. 보궐선거 있어갖고 그때 이제 재보궐 끝나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정치인 탐화도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이거는 마침 좋아질 산업에 그 테마까지 붙은 겁니다. 예. 네. 그러니 플러스에 알파가 있는 거죠. 진흥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진흥기업. 진흥기업. 아, 건설주 아닌가요? 한 번씩 다시 재물어 보지 마시고요. 다시 진흥기업? 이렇게 한 번씩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아, 네. 진흥기업이라고. 자, 빨리 검색들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어쨌든 건설 이쪽으로 많이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예. 네. 저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나서 찾아봤죠. 오세훈 관련주. 진양, 진흥 두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양이 저 뭐죠? 그 대장인 것 같아. 전 대장은 안 하잖아요. 제외. 이번에 나온 게 진흥이었어. 근데 마침 건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건설에 조금 더 힘을 줄 것 같고 뭐 특별한 뭐 영광강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건설 쪽 뭐 이쪽에 어쨌든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테마 걸렸 다음에 바로 선거 뒤에 푹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샀죠. 예, 네, 대략 한 3,000원 살짝 위아래 이쪽에 대해서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언제를 기다렸냐? 다음 대선이 올 때 어쩌면 여기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했는데 그건 안 와도 상관없다. 더블 체크를 전한 거예요. 그 다음 지방선거까지 와도 좋다.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징징쇼 그 사연은 네. 조금 좀 줄여줘. 아니 뭐 주가 분석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아니 뭐 좀 대안을 줄라 그래도 뭐 사연이 너무 길어. 아, 너무 긴가? 너무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임팩트 있게 좀 해줘. 네,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들어갔는데 계속 기다가 지금 약간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2,500원대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원래 제 전략을 이제 한 선거 한 일주일 전에 팔 생각인데 이게 괜찮은 전략인지 한번 여러분께 아, 지선 지방선거 네. 일주일 전에 아, 지방선거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 테마주를 한 거야? 뭐 나름 뭐 그런 거죠. 근데 정치인 테마주 했는데 네. 그 정치인이 됐잖아 서울시장. 네. 그럼 팔고 나와야지 먹고. 아니지 되기 전에 산 게 아니고 되고 나서 산 거예요. 이게 색다른 접근이죠. 아니 왜? 아 이런. 아니 왜냐면 원래 정치인 테마주도 하면 안 되지만. 하더라도 한참 전에 해가지고 네, 될 것 같으면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건데 되고 나서 하는 건 또 무슨 그게 바로 여러분의 한계인 겁니다. 저는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봐봐요. 야. 됐는데 다음에 또 될 것 같아. 그러면 원래는 재선 놀리려면 4년을 기다려야 되지만 이거는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1년만 기다리면 한 번 더 있다? 거예요. 그렇죠. 아, 이 아이디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자 대답을 자 말문이 막히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역발상 투자. 야 여러분 지금 감탄이 막 나오네. 자 그러니까 약간 물리긴 했는데 아 난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좋은 아이디어도 여러분께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어때요? 머리를 왜 그런 쪽으로 쓰지? 좋은 기업 발굴하고 야 이게 이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고 재무제표가 어떻고 이런 데만 써도 왜냐면 우리 3% 중에 IQ가 제일 탁월하게 좋거든. 멘사 그룹이에요 여기가 거의. 멘사 맞니? 사사 그런 거. 근데 기가 막히다 지금 난리들이네. 야 감탄하셨답니다 다들. 자 어떻게 뭐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뭐 별로 하신 게 없나요? 아니 이거를 사신 게 건설 그게 뭐 좋아질 걸로 사신 건 아니고 아, 그러니까 그것도 인물 테마로 보신 거예요 혹시? 아니죠. 건설 좋아질 것도 저는 같이 들어간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건설에 대해서 좀 더 개발 이쪽으로 좀 더 의지가 있는 시장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겠지 당연히. 정책 테마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이제 간 겁니다.
아, 여러분 어때요? 지는 기업이 이제 그 중견 건설사라고 봐야죠. 네. 주로 이제 아파트보다는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 토목 같은 토목을 거. 좀. 아, 지하철 공사장에 가면 지는 기업 이렇게 좀 로고 이렇게 있는 경우를 많이 보죠. 네네. 지능 아파트는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파트? 네. 아파트로 봐서 안 갔죠. 그러니까. 네. 일단 요 토목 많이 하는 데입니다. 네. 토목을 많이 하죠. 네. 관급 토목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아. 네? 조카가 토목이 났어요. 토막이. 토막이. 네. 여튼. 와,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못 하시는 것 같네, 다들. 왜? 아니, 그러니까 다들 감탄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원래 이제 제가 뭐 딱 얘기하면 아이고 정프로 저거 저거 이러다가 오늘은 와 기발하다고 난리입니다. 난리야. 그러니까 이 회사도 저도 이제 여기 사업 보고서 보니까 업력이 되게 오래됐어요. 1959년에 굉장히 오래된 59년이요. 네. 남산의 그 웨인 아파트 아시죠? 네. 그거 만든 회사예요. 옛날 남산 웨인 아파트 허물어 버렸잖아. YS. 네, 그거 예전. 아, 네. 그래요? 59년? 거기서부터 이제 아파트 시작을 했고. 59년이 왕십리에서 시작을 해야지. 건설업 종합면허 저게 뭐야? 1호가 저거 아니야? 삼부토건? 아, 그래요? 거기도 굉장히 오래됐지. 진짜 오래. 삼부토건이 저기 지금 저 강남 조선 그랜드인가 조선 저 근데 르네상스 호텔이라고 거기가 원래 삼부토건 거였어요. 네네네. 야 지능기업 이것도 중동 진출도 많이 했었지. 네. 예전에. 네 옛날에 이제 중동 진출이 이제 현대건설 같은 데만 생각하잖아. 네네. 근데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뭐 세컨티어인데 그때는 뭐 사실 삼익, 네? 삼익건설, 뭐 남광토건, 또 네네네. 지능기업 네? 이런 데들이 그 쿠웨이트라든지 저런 데를 많이 갔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 뭐 좋은 회사네 그러면. 이 회사가 예전에 한번 그 워크아웃 당했어요. 채권. 아, 워크아웃 당했었어요? 네. 한번 좀 부실이 좀 생겨가지고. 아, 그래? 아 그래요? 그랬다가 이제 그 2018년인가 아마 종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 효성그룹이에요. 효성그룹 갖고 있어요. 아, 효성그룹 효성이 대주주예요. 효성 중공업이 대주주예요. 아 효성그룹이. 네. 아 그럼 탄탄하네. 근데 이제 매각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전자공시도 들어보니까 모르겠네. 지분 매각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네. 전자공시 상으로는 아직 뭐 확정된 건 없고 경영권 문쟁 아, 그건 아니고 문제가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 그건 뭐 판다는데 무슨 네. 경영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지키려고 해야지 저쪽에 살 때 야 들어오지 마 이게 경영권 문제이지 아, 네. 내가 검토가 경영권 평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작년부터 사실 계속 지분 매각 보도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그 공시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뭐 확정된 사실은 없다. 아. 네, 그러니까 전략적 검토는 진행 중이래요. 그러니까 할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은 뭐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네. 회사가 아무튼 좀 굉장히 작년 실적 보니까 되게 좋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적도 네. 굉장히 단단해졌고 네, 네. 흔히 뭐 매출 총 이익률이라 그러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건데 이게 2019년도에 8%였다가 작년에 재작년에 10% 작년에 14.9%로 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영업이익률도 지금 최근 3년 내 최고 찍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433억 정도 나와서 그럼 뭐 좋네요. 굉장히 지금 실적은 네. 실제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비용 관리도 잘하고 있고 매출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일단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금융 비용이 되게 많이 나갔었어요. 옛날에 그 한 1년에 연간 이자 비용이 한 800억 나갔는데 네. 작년엔 70억밖에 안 나갔어요. 야, 이거 이렇게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뭐 재무상으로도 봐도 네. 굉장히 좀 단단해지는 건 사실이다. 아... 네. 그래서 아마 이 효성그룹에서도 좀 비싼 가격에 좀 팔려고 좀 검토 중인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뭐 다 사버리지 그냥. 내가 그렇게 좋아하면 사버려. 아니 비싼 건 뭐 좀 쳐주지 왜. 얼마까지 갔나. 어떻게 지능기업? 돈 좀 빌려줘? 지능기업 괜찮을까? 얼마예요? 시총이 3,700억? 네? 이 정도면 뭐 살 수 있잖아. 3,700억이 조금 대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작년에 500억 벌어서 지금 PER도 한 지금 되게 싸요. 한 아, 6배 PR? 정도? 뭐 5배. 네, 7배 뭐 이런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일반적인 건설사보다는 뭐 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작년에 또 돈을 워낙 많이 벌어서 네. 네. 최근에 주가 올라간 거는 뭐 저도 뭐 뚜렷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매각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인가요? 네, 제가 볼 때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방선거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건 이제 막 이렇게 추천하거나 좋은 방법은 저도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선거 직전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적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전략을 쓰겠죠, 사실. 이런 이제 또 선거 앞두면 그러니까 그분들보다 네. 저는 이틀 먼저 나옵니다. 이틀 먼저. 그분들이 언제 그러니까 서로 지금 눈치 작전이 이게 보면 선거 바로 직전 이 삼상 때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제가 있었거든요. 삼상 발표 예전에 헬 관련해서 아 그때도 보니까 하루 전 팔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도 먼저 좀 팔려는 사람 이 사람들 눈치싸움이 아주 네. 치열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한번 제가 승리하고 여러분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뭐 이렇게 제가 크게 징징거릴 건 아니네요, 그죠? 네, 아니 뭐 지금 어쨌든 아니 뭐 그런 테마를 떠나서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 이익률 특히 이익률이 증가한 게 굉장히 이익률 증가하고 예, 있다. 그 비용 통제를 되게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거기 이제 작년부터 그런 거예요? 작년에. 원래 영업이익률 한 3% 되던 회사가 지금 9% 찍었거든요, 이익률이.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금융 비용도 확 줄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 확실히 비용 통제는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올해는 또 봐야죠. 올해 왜냐면 이제 워낙 건자재 가격이 또 많이 올라서 그건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멘트가 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건 좀 변수니까 1분기 실적은 한 번 더 확인했는데 1분기 실적이 이제 아마 5월에 나올 것 같아서 네. 그게 한 번 좀 고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지선 전에 팔 거예요? 저요? 아니 그건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아 그래? 아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이제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테마주를 산 거네? 아니 테마가 있다는 걸 인지는 했죠. 아 그래. 근데 회사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진양은 아니니까 지능을 그냥 사신 거예요. 진양은 왜 아니야? 그 대장이라고 안 샀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테마주 하려면 대장주를 하지 왜? 대장주는 근데 저는 그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좀 싫더라. 제가 그냥 그 숫기가 없잖아요. 사람 너무 많은 건 좀 싫어. 숫기가 없는 게 이 모양이야. 아, 숫기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게 사람 너무 많이 몰리고 그러면 나 싫더라고. 아. 회식 자리 뭐 이런 데서도. 숫기가 없는 사람이 있죠. 내일 안 입나? 네? 아, 그거랑 숫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숫기 있었으면 뭐 겉옷도. 네, 하여튼 아. 제가 약간 좀 샤이해갖고 네, 그런 건 너무 대장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아유. 뭐? 아니 저도 뭐 할 생각은 크게 없는데 요번 이제 마지막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그래도 테마주 한 번은 해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그런 더블 플러스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요번 때 안 돼도 다음 지선 바로 가까이 있는 이런 걸 한번 저는 노려봤습니다. 요번 이제 마지막이니까 네, 그렇게 한번. 아, 내 말은 그러니까 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야. 아, 진짜 짜증나네. 아니 내가 4년 동안 계속 테마주 그런 거 하지 말고 어? 바로 옆에 등잔 밑이어도 없구만 여기서. 아니 근데 아 그럼 뭘 하나 알려주시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셔야 될까요? 알려줬잖아. 뭐 보험주? 그래. 맞아, 보험주는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얘기했잖아. 아니, 보험주는 어? 영 아니야. 왜 아니야? 보험주는 많이 안 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 이 사람이 진짜 한 40% 올랐어요. 40%? 아, 네. 최근에 이 약세장이 오른 거 아니니? 40% 올랐어요, 주가. 오늘도 올랐다 야, 오늘도 하물며 야 약세장에 40% 오른다는 건 네, 강세장에 100% 오르는 거랑 네. 똑같은 거야. 아, 그래요? 아, 징징 안 거려도 되잖아. 하하호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징징의 길로 가? 지금은 뭐예요? 어디예요, 그러면? 지금? 지금 어디가 얘기해 봐요. 나 들어가려니까. 들어오네. 예? 훅 들어와.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두 분. 지금.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만 고민해 볼게. 그러실래요? 내일 진지 이슈 시간에. 알겠습니다. 자, 내일 진지 이슈 시간에 김프로의 하하오. 네.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 테마로 사셨는데 다행인 건 그래도 회사가 좀 펀더멘털이 견실한 것 같아서. 아, 그렇죠. 그건 좀 다행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까지 네, 보고 테마라고 무조건 막 들어가는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뭐 사람 테마가 아니라 정책 테마니까. 네. 뭐 크게 아닐 리는 없잖아요. 그분이 재건축, 재개발 혹은 뭐 이건 토목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갈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네, 그런 건 제가 이제 네. 고려를 한 거죠. 네. 네. 정프로 그냥 만만하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 아닙니다. 막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징징션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선물 하여튼 저희가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저희 커뮤니티 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저 영어 이제 보고 끝나고도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그렇죠. 2만 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 이게 200분이나 주네. 운조커피, 슬리피솔, 대한제일미, 네. 쌀도 주고, 커피도 주고, 잠도 잘 자게 하면 뭐가 필요한 거야? 아, 함은 200분이 저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 10분 선정 이런 거 안 합니다. 3%가 네. 정프로를 밀어주는구만. 아니, 어디 뭐 무슨 저 은행 같은 데 보면 뭐 기프티콘 뭐 10분께 쏩니다. 방송국 10. 아니. 10분한테 쏠 것 같으면 뭐 알았습니까? 스케일 있지. 예. 아, 200명씩, 500명씩 쏴야죠. 그렇지. 예. 그럼 뭐 몇 명 그 생색만 내고 뭐 하자는 그 미끼 상품이지, 그거.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선물로 쌀 딱 배달되면 기분 되게 좋다. 아, 쌀. 쌀. 아, 대한제일미. 진짜 그럼요. 맛있습니다. 아, 저도 나중에 혹시 그 정프로님 지금 한 30% 이상 물린 것들 많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라도 좀 플러스 나면. 저도 한번 좀 이벤트를 아, 해보고 싶으세요? 네. 아, 만약에 저... 되면 그 중에 한 종목이라도 아,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여기 구독자분들한테 한 100분이라도 좋죠. 예를 들면 뭘 써요? 뭐 치킨도 괜찮고 치킨? 네. 치킨 치킨 100분? 괜찮아요. 좋습니다. 만 원에 15,000원씩 하니까 뭐 이게 대량 구매하면 좀 할인해 주겠죠. 아, 그러면 200만 원이 200만 원이에요. 일회 출연료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구 이래? 아, 형님 이제 210 받으세요? 아니 염이사. 염이사님? 네. 아니요. 무슨 200? 아니. 아, 우리 3%에서 그 정도 안 주나?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네. 자, 하여튼 우리 염이사님의 선물도 그러면 네. 조만간 준비해서 여러분께 또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이 네. 저희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이 오시는 것도 저희한테 선물이고 네. 네, 저희는 또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열심히. 여러분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독자님들이 한 종목 탁 해놔가지고 올려버리는 거 아니야? 정프로 치킨 먹고 야 치킨 먹자 그래가지고 에이, 집중적으로 네. 그거 사가지고 하루 딱 올려버릴 거 아니야? 네. 하여튼 많이 드리고 네. 또 그만큼 또 저희도 많이 받고요. 그렇게 그치. 하시죠 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어 뭐죠 그 저희 끝나고 또 영어 라이브 그러니까, 이어지는데 돈이 되는 영어. 네, 그거 이제 돈이 되는 영어라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채널 아직 뭐 많이 안 보셨던데 그것도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염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아,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